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이한 주제지만 불매 운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매 운동은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못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럴 때 이제 소비자들이 하는 소극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이제 불매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더 적극적으로는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소비자가 할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거는 이제 보통 무관심 전혀 행동을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건데요. 그거보다 조금 나아진 게 구입하지 않는 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데 동참하도록 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매 운동이라고 할수 있죠. 다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그 불매 운동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된 거는 최근에 있게 된 이제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경제 상황, 뭐 물론 뭐 그것이 경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을 생각하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그럼 사지 않아야 이런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될 것인가? 어떤 제품이 뭐 일본 제품인지 아니면 일본의 지분이 많은 제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시면 지나가시면 되겠죠. 자, 일본 제품 그러면은 뭐 쉽게 눈에 확인이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일본 자본의 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일본 불매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을 겁니다. 한번 뭐 살펴보겠습니다. 뭐 담배 많이 피시죠. 담배 제품 중에서 일본 관련된 제품이 뭐 마일드 세븐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JTI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가전제품 아니면 뭐 전자제품 이런 것 중에서 포함된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캐논, 예, 소니, 니콘, 뭐 이건 뭐 대부분 일본 제품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후지스, 뭐 펜탁스, 파나소닉, 그다음에 히타치, 도시바, 사뇨, JVC, TDK, 샤프, 올림푸스, 후지, 제록스, 야마하, KO, RG, 그다음에 캐누드, 온쿄, 파이오니어, 롤랜드, 야나기사와, 스즈키, 무라마스, 산코, 펄 이런 것들이 일본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많이 마시는 음료수 중에서 동아 오치카. 예, 동아 오치카는 동아제약하고 일본의 오치카라는 기업이 합작한 건데, 역시 일본의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동아 오치카 제품에는 이제 포카리 스웨트, 오란시, 그다음에 데미소다, 데자와, 그다음에 요즘 광고 많이 하는 오로나민 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커피 중에서 조지아 커피 있고요. 토레타 음료수 있죠. 그다음에 한국 야쿠르트,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일본 지분이 38%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음식 관련된 뭐 제품, 보노스프, 그다음에 가루비, 산토리 이런 것들이 일본 제품이고요. 자,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맥주입니다. 예, 일본 맥주는 안 먹어. 나는 아사히 이런 거안 먹을 거야. 뭐또 뭐가 있죠? 기린, 삿포로 이런 것들도 일본 맥주고요. 그다음에 진빔이라는 위스키도 일본 겁니다. 생각해보면 별로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유럽의 맥주 회사들을 아사히 그룹이 인수를 했는데요. 국내에서 유럽 맥주라고 파는 많은 것들이 이 아사히 그룹에 속한 제품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뭐, 벨기에 정통 맥주라고 하는 필스너 우르겔. 예, 많이들 드시죠? 그다음에 코젤. 요새 광고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민타임, 그롤쉬, 페로니, 티스키에, 레흐, 드레허. 자,
자, 이런 것들이 아사히 그룹에서 인수해 가지고 유럽의 맥주인 것처럼 파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분들 많이 쓰는 문구, 펜텔, 샤프, 지우개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제트스트림, 젤리롤, 파이로트, 하이테크, 사라사, 유니시그노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오토바이도 포함해서요. 도요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렉서스는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혼다, 그 다음에 닛산. 자, 닛산에는 인피니티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도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국내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스바루, 그 다음에 마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에서는 스즈키, 야마하, 가와사키, 이스즈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어, 요새 수입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인기가 있는데 브리지스톤, 일본 거고요. 스미모토, 팔켄, 요코하마 이런 것들 다 일본 타이어고 토요라는 타이어도 일본 타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한국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 린나이 보일러 말씀드리는 건데 일본의 지분이 97%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사로 치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일본에 롯데그룹이 있죠. 자, 여기가 한국의 롯데의 최대 주주죠. 그 다음에 배당금의 상당액을 일본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롯데 관련되는 모든 제품들을 다 개인적으로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놓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심이 있습니다. 농심은 롯데하고 완전히 별개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롯데 집안의 셋째가 농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심 관련된 과자, 특히 라면은 먹지 않습니다. 신라면은 오래전부터 먹지 않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취사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영화도 있나? 예. 컬럼비아 픽처스를 가지고 있는 소니 픽처스.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사를 샀죠. 자, 이 회사의 영화, 비디오, 동영상은 될 수 있으면 안 봐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트라이스타 픽처스라고도 있는데 이것도 일본 자본이 들어가 있는 영화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용품에서 CJ 라이온이라고 하는 회사 브랜드가 있는데 일본 지분이 99%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이죠. 그 다음에 LG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LG 유니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일본 관련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들이 많아요. 다이소가 일본 건이 아니냐. 예, 일본 건은 아니죠. 근데 일본의 지분이 35%가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일본 기업, 일본 자본이 깊게 관여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라는 거는 명확한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니스탑 편의점이죠. 일본 지분이 76%가 들어가 있고요. 세븐일레븐도 역시 일본향, 향이라는 건 일본의 기업 자본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경우에 카시오, 세이코, 로즈몽, 시티즌 이런 것들은 일본 브랜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 화장품 많이 쓰시는데 이게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고 쓰시는 그런 브랜드들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K2이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DHC, 시세이도, 슈에무라, 카오, 우루오스, 남성분들, 요새 뭐 남성들을 향한 한꺼번에 바르는 화장품 이런 거죠. 우루오스, 로라 메시에르, 그 다음에 리바이브, 그 다음에 이시에 미야케, 마담 부티크도 여기 포함되고요. 갸스비 왁스,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서 일본 브랜드들이고요. 그다음에 패션 쪽에서는 무지라는 거, 그다음에 무인 양품이라는 거 있죠. 그다음에 가장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뿌리 깊고 매출액도 굉장히 높아서 솔직히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브랜드,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 유니클로 있습니다. 자, 유니클로 대체품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수입돼서 들어오는 이런 걸 이제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사이클로 제품들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이제 저렴하게 만드는 제품들.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게 유니클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니클로고요. 유럽에서 들어온 게 이제 자라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꽤 규모가 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산 삼성물산에서 시작한 8세컨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대가 비슷비슷하고 제품 구색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될 수 있으면 유니클로는 사주지 말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상트. 자, 데상트는 그 스포츠 관련된 제품들이죠. 그래서 데상트에서 일상복도 나오고 등산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엄브로라는 거 하고 르꼬꼬. 저는 이게 이탈리아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일본 브랜드네요. 예, 이제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 살 때 많이 가시는 여러 브랜드 다 합쳐져 있는 ABC 마트라고 그러나요? 예, 이 ABC 마트 같은 경우에 일본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몽벨도 일본 거고요. 아식스, 미즈노, 겐조, 요지, 주니아 와타나베, 꼼데 가르송, 요넥스 이런 것들을 다 일본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중에서 토요코인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는 100% 일본에서 직접 투자한 브랜드라고 하니까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잡화 중에서 서모스 보온병, 토토 욕실 변기 뭐 이런 것들 다 일본 제품이고요. 더블 하트라고 하는 유아용품, 그 다음에 전자기기 중에 오므론 이런 것들도 일본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용품 중에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유감스럽긴 하지만 유명한 부품 브랜드 시마노가 있죠. 100% 일본 기업입니다. 구아하라 카프, 시포, 아라야, 앙카, 타이델 이런 것들도 일본 제품 브랜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골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골프 관련된 제품들이요. 미즈노, 혼마, 던록, 스릭슨, 잭시오, 클리블랜드, 브릿지스톤 이런 것들이 일본 브랜드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또 기타로 모리나가 뭐 과자죠. 그 다음에 가네보, 뭐 마키타 이거는 뭐 공구입니다. 이런 것들도 일본 제품 브랜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브랜드 중에 다이와, 시마노, 다이코, 가마가츠, 메가베스, 에버그린, 올림픽, 마루큐 이건 에코기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즈리겐, 선라인, 뎁스, 럭키크래프트, 퓨어피싱, 듀엘, 타니야마, 즈리무샤, 벨힐, 히로큐 엄청 많네요. 기자쿠라, 야마모토, 모리스, 다카니아, OSP, 자칼, 케이텍, 오너, 데코이, 듀오, 레이드 제펜, 게리야마모토 이런 것들이 일본 관련된 제품 부품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취미성이 강한 이런 쪽의 제품들은 사실 대체품이 별로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체품이 있다, 비슷한 제품들이 국산이나 다른 수입산이 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일본 제품은 안 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활약하는 고리 대부업체, 예, 러시앤 캐시, 산화머니, SBI 저축은행, OK 금융그룹 이런 것들 다 일본 자본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업체. 뭐 어차피 대부업체는 이용하시지 않는 게 좋지만 그 중에서도 더 가려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브랜드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뭐 지분이 있다든지 뭐 우회해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생각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정보를 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불매운동은 뭐 의무는 아니죠. 원하면 하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이거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불매운동까지 할 생각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죠.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